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예,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여기에 보이는 전자기판은 컴퓨터의 마더보드,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CPU 쿨러입니다. CPU 냉각팬이고, 왼쪽에 있는 게 이제 CPU인데요. CPU가 이제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데요. 이렇게 소켓이 1151 소켓을 가지고 있는 CPU 소켓에다가 이렇게 CPU를 사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 위를 이렇게 CPU를 메인보드에 소켓에 고정을 하고 CPU를 이렇게 딱 고정한 다음에 이 CPU가 열이 많이 나거든요. 사람 머리처럼요. 일을 할 때는요. 그때는 좀 식혀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열난 부분을 바람을 넣어서 식혀주는 거죠. 그런데 쿨러를 교체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뭐 간단한 건데, 자, 지금 현재 보시면은, 여기 보면, 이 쿨러를 이 기판에 고정하는 라크가 있습니다. 이 라크가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,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. 현재 이 상태는, 현재 장기전 상태입니다. 얘가 아무리 빼도 안 빠지죠. 위로 당겨도 안 빠집니다. 얘도 당겨도 안 빠집니다. 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. 잠겨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, 얘를 이제 풀어내야 되니까, 이렇게 드라이버를 넣으셔가지고, 이 화살표 방향으로, 11자가 되게 이렇게 돌려줍니다. 돌아갔죠? 이렇게 11자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렇게 11자 방향으로 화살표가 돌아가면서, 이러면 이제, 이 쿨러하고, 메인보드 라크가 이제 오픈이 된 겁니다. 오픈된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하려면 얘를 땡깁니다. 이렇게. 딱 땡기죠? 그리고 나서 한번더 메인보드 기판으로 이렇게 땡깁니다. 그러면 이 CPU 쿨러가 완전히 이렇게 장착이 됐던 게 분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메인보드 CPU에 보면 이렇게 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이 한 군데, 두 군데, 네 군데 있습니다. 이렇게. 네 군데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CPU 냉각 팬을 분리를 했잖아요. 그럼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냐면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보신 대로 얘를 이렇게 다 위로 당겨 올립니다. 이렇게. 다 위로 최대한 당겨 올립니다. 얘를. 11자가 된 상태에서요. 이 홈이 이 CPU 쿨러하고 11자가 된 상태로 이렇게 다 땡깁니다. 땡기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죠? 아이고. 여기 얘를 이렇게 잡아 땡기셔가지고, 요 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딱 들어갔죠?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여기 밀착된 부분, 공간이 보이시죠? 위에 CPU 쿨러 라크하고 메인보드가 이 홀에 완전히 딱 밀착이 됐습니다.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딱 들어갑니다. 들어갔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위로 올렸죠? 올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얘를 땡깁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빠지는 거죠. 여는 거죠? 여는 상태에서 다시 장착을 하고 싶다. 그럼 얘를 최대한 이렇게 돼 있는 걸 위로 땡깁니다. 땡기고, 아래 두 손을 잡고 딱 하면 이렇게 라크가 됩니다. 들어갔죠?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얘를 그냥 앞으로 꾹또 눌러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위로 이렇게 얘를 딱.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. 얘가 얘를 근데 이제 90도로 되게 그렇게
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를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잠긴 거죠. 이게 잠긴 겁니다. 이 열린 거, 잠긴 거. 열린 거, 예, 열린 거. 그 다음에 잠긴 거. 예, 이제 잠겼으면 얘가 안 빠집니다. 예, 안 빠지죠? 예, 안 빠집니다. 예, 안 빠지고 있습니다. 근데 얘를 또 이제 쿨러가 오래돼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. 또 바꾸고 싶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, 아까 잠근 거를 예, 11자 방향으로 예, 일자가 되게 이렇게 예, 밀어서 라커를 오픈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손으로 이 라커를 땡겨서 그 다음에 메인보드하고 쿨러를 잡아 뺍니다. 그러면 된 겁니다. 예, 쉽죠?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커 방향이 예,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, 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, 예,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있는 때는, 예, 라크가 풀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요 나사, 드라이버, 나사, 홀이 CP하고 일자가 되면 요거는 지금 오픈된 상태. 그 다음에 이렇게, 예,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게 라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라크, 그 다음에 언락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손 최대한 얘를 지금 내려가거든요. 이렇게 내려가죠. 얘를 최대한 올립니다. 이렇게 네, 올린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예, 두 손을 잡고 여기 홀에 이렇게 밀어주면 딱 소리 나죠. 다시 한번 소리 납니다. 네, 소리 났죠. 그 다음에 이 락크 안에 내부 장치를 아래로 누릅니다. 예, 들어갔죠? 그 다음에 예, 시계 방향으로 90도 조여주면 이게 잠긴 겁니다. 예, 잠겼어요. 안 나와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홀이 드라이버 홀이 CPU하고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 CPU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잠긴 거, 그 다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열린 거,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열린 겁니다. 이 화살표 방향이 보통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라는 거죠. 풀릴 때 쿨러를 풀 때는 이 라크가 반시계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드라이버로 풀라는 얘기입니다. 이제 땡겨서 라크를 땡기고 기판 홀에서 분리를 합니다. 예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컴퓨터 메인보드에서 냉각팬 CPU 쿨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땡긴다. 첫 번째, 요 라크가 오픈을 된 상태로 11자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쳐져 있는 라크를 먼저 땡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메인보드 깊은 구멍을 향해서 아래 프레임을 잡고 꾹 눌러줍니다. 쏙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면 라크를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줍니다. 닦아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라커를 예,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잠겁니다. 이러면 컴퓨터 쿨러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된 겁니다. 예, 다시 한번 오픈. 쿨러 오픈. 락 오픈. 그 다음에 라커 땡기기. 그 다음에 쿨러 바디 탈착. 예,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예. 이상 컴퓨터 메인보드에서 CPU 쿨러 예, 설치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